잠깐 지금 화면이 벌써 돌아갔네.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좀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요즘 그 심우칠조 거기에 또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국민청원 김재욱 박사님이 사흥을 주발하기를 청하는 소. 야, 이게 뭔가 지금 뭔가 그 국민청원이나 온라인에서는 뭔가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국 교수님의 트윗을 보다가 국민청원 김재욱 박사님의 사흥을 주발하기를 청하는 소라는 것들을 조국 장관님이 리트윗하길래 이게 어떤 글인가 좀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나 혼자 이거를 해석하기는 참 어려운 거구나. 이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 국민청원을 직접 올려주신 김재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아니, 우리 김재욱 박사님이 네. 여러분들 생방송을 거의 안 해보셔갖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데. 네, 좀 그런 게 저희는 있어요. 지금 김재욱 박사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네. 어떤 이 글인고 왜 이 글을 썼는지 네. 가장 원초적으로 저희가 질문하실 거고 예, 예, 제가 이 둘만 진행하다 보면 약간 네. 지식이 딸리는 게 사실 들통날까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우리 곽동수 선생님에게 헬프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궁금한 거 많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네. 우리 이런 청원을 사흉을 주발하기를 청하는 소 네. 이거를 쓰신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먼저 준비하신 것부터 그냥 처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 사흉 저 뭐 사흉이 아니라 그 심우칠조가 네. 많이 이렇게 떴잖아요. 일단. 그렇죠. 네, 23초에 저는 기대를 일단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차피 이제. 저는 이쪽 저쪽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제 이쪽을 조금 공격하는 이제 글이 될 거니까 내용은 이제 그렇다 치고 형식이 이제 상소문인 데다가 인기가 너무 너무 많아서 그 글이 굉장히 되게 잘된 글인 줄 알았어요. 되게 엄청 와 뭔가 난 그래도? 인기가 있다 그랬는데 왜 몰랐지? 그게 주로 미디어에서 네. 칭찬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이런 네. 상소가 올라와서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데 사실. 저희 진영에 예. 있는 사람들은 그쪽을 잘 안 보니까. 아, 그러시구나. 또. 그래서 우리 박사님. 예,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그쪽은 사실 거의 안 보거든요. 네. 안 보는데 하도 이제 유명해가지고, 봤어요. 사실은 저는 한문학 전공을 했으니까, 전공자 입장에서 그냥, 이제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봤는데, 좀 아니더라, 이거죠, 이게. 한문학 전공자로서 이 심우칠조라는 걸 봤더니, 예. 예. 제가 얼핏 듣게 형식도 맞지 않고, 그 형식은 뭐 없다고 보는 게 지금 맞는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뭐 쓰신 필자분 뭐 열심히 쓰셨을 건데 뭐 그분들을 제가 뭐 폄하하거나 그럴 뭐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소문 자체가 좀 일단 형식이 조금 안 돼 있고 네. 그리고 상소문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상소문을 쓸 때는 네. 이제 얘기를 해 자기 얘기를 막 합니다. 막 하고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줘야 돼요.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게 옛날엔 다 유교전 사회니까 네네. 유가 경전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을 빼가지고 거기에 맞는 뭐 예라든가 아니면 옛날 뭐 이야기 책에서 나오는 이런 춘추 같은 거, 뭐 사기 같은 거, 그 이야기들을 집어넣어서 자기 어떤 얘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상소를 제가 딱 보니까 그냥 그게 없어요. 그런 근거가 없고 그냥 자기 성격의 근거라는 것이 자기 감정이에요. 그냥 그래서 도대체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게 도대체 이 글이 이런 글이 왜 뜨지? 예,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먼저 박사님 상소문이 네.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왕한테 쓰는 거죠. 왕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폐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도 그 글에도. 저는 이제 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네. 그래서 윗사람들한테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뭐 이야기. 여기 그 심우칠조는 지금 그거잖아요. 그 시자라는 자체가 당시 이 시기 이 시기에 묻자는 이제 해야 될 일. 아, 심우칠조라는 건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기에 해야만 하는 일곱 가지 이 일곱 가지 조목 뭐 그런 이제 지가 정한 거네.
그런 거죠. 예. 잘 정한 거죠. 사실은 그 사람 딴에는. 그 사람 딴에는 지금 필요한 7가지를 대통령에게 이것만을 해달라. 이건 해주라고 한 건데 아.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무라는 것도 7가지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네네.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뭐 감성보다 이성을 뭐 중히 여기셔서 정책을 펼쳐라. 명분보다 실리를 여기서 외교에 임해라. 인간의 욕구를 인정해라. 헌법의 가치를 지켜라. 스스로 먼저 일신해라. 역적 기념미를 화직하라. 이렇게 이제 됐는데 부동산 업자가 쓴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세금을 이제 딱 보니까 이거 상속 올린 사람은 업자인데요. 세금을 깎아달라. 이거 세금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어쨌든 쓸 수는 있는 거죠. 네. 쓸 수는 있는 건데 그나마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금 감해라. 그다음에 외교를 뭐 해라. 그다음에 기념미 파직해라. 이 정도가 이제 신무라고 볼 수는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어떤 대중들이나 어떤 개인의 심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마음에 대한 문제. 그건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렇죠. 뭘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감성보다 이성을 중시하라 하는 걸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감성보다 이성을 중시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감성대로 쓴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옛날 글, 옛날 그 사극통 책 있잖아. 뭐 전화 뭐 이렇게 하옵소서. 그런 것만 사실은 갖다 놓고 그냥 쓴 글이죠. 제가 볼 때는 갭 투자자가 민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나는 이거는 업자예요. 제가 보면 왜 업자라고 느끼냐면 아 갭 투자하는 거는 누구나 집값 올라가는 거 바라고 한 채 더 있어서 그러려면은 갭 투자를 인정해라 이렇게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대놓고 쓰긴 좀 그러니까 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써야 되는 거예요. 상소는. 상소는. 상소. 그러니까 신무잖아요. 좀 명확하게 좀 다르게 보면 업자 사극 좋아하는 친구가 뭔가 좀 그럴듯하게 말투만 흉내내가지고 그거예요. 딱 그렇게 썼는데 네. 진짜가 나타난 거죠 지금 저희 네. 쪽에서. 그러니까 가짜가 업자가 썼는데 진짜가 네. 나와서 이걸 보니까 이게 무슨 글이냐 이게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렇죠. 무시무시한. 뭐 사흉을 적하는 상성으로 사실은 제가 지금 들어오서 같이 헤어하는데 제가 쭈빗쭈빗 됐잖아요. 예, 예. 그 앞서 심우칠조 읽으면서 쓱 지나면서 이건 뭐 말장난이 이러고 됐는데 예. 어느 날 저녁에 저는 최민희 누님이 이걸 토싱을 해주셨고 받았고 딱 예. 봤는데 이렇게 쭉 읽으려는데 쉽게 안 내려가는 거죠. 뭐지? 이렇게 해서 끝까지 되는데. 다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누가 쓴 거야부터 찾기 시작하고 예, 보면서 예. 아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이 선생님은 또 이거 정식으로 대응하시라고 되게 힘드셨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다들 그 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스러운데 사실 그 글을 쓰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걸렸고 예.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타겟을 명확하게 두고 일단 그 타겟을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해놓고서 저는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 육아경서, 뭐 사기에서 찾아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어찌됐건 상소라는 거는 아무리 뭐 과격한 말을 쓰더라도 왕한테 쓰는 거잖아요. 이제. 네, 네. 이러다 보니까 단어 선택 같은 것도 조금 세련되게 해야 되는 거고 함부로 좀 이렇게 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글의 기세 같은 거. 이렇게 좀 막 팍 나가다가도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좀 주기도 하고, 쟤들 반대쪽도 좀 약간 뭐 좀 띄워주기도 하고,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억양을 좀 주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뭐 썼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포커스를 잘 맞췄다 싶은 게 처음에 저쪽은 7가지 이거 해줘. 이런 네. 식으로 나갔다면 네네. 이 사단을 일으킨 그룹이 네 그룹이 있는데 여기를 네네. 제대로 네. 벌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타겟 자체가 다르죠. 이쪽은 다르죠. 집단을 보는 거 그리고 네. 풀어나가신 방식도 보다 보니까 확실히 뭐 품격 같은 게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네, 편하게. 네. 그러면 보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거 언론들에서 네네네. 조중동 이런 글을 왜 띄워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언론에서도요 이 글을 진짜 감옥을 준다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데가 지금 있는데 사실 뭐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지만 거기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네. 글도 좀 잘 쓰고 네. 뭔가 뭐 하여튼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 분들의 기자가 되죠. 저는 그건 인정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글을 볼 수 있는 어떤 눈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눈을 가지고 이런 글을
띄워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자기네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해준 거잖아요. 지금까지 네. 했던 소리를 해준 건데 비판을 잘했다고 인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네. 그렇게 며칠 동안 막 계속 띄워주고 할 만한 글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제 지금 이게 뜨느냐. 어찌됐건 지금 분명히 이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반대쪽에서는 싫어하잖아요. 싫어. 그렇죠. 예. 듣고 싶은 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걸. 근데 아무리 신문이나 이런 데서 때려도 안 돼요. 이제는 중동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막 대응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일반인이 게다가 굉장히 좀 약간 옛날 글이긴 하지만 상승은 형식 빌려가지고 세곡톤으로 갑자기 팍 미니까 뭔가 좀 신선한 예.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진중권 씨 같은 경우가 진천박 막 굉장히 굉장히 뭐 이제 풍류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막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쪽에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그런 풍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는 어떤 뭐 그 상소문의 문제점이라든가 현직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네. 하고 싶은 소리를 일반인이 해주니까 보수 언론에서는 그걸 띄워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글의 어떤 퀄리티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아까 네. 우리 교수님이 아니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거대로 어떤 상소문의 형식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네? 사흉을 주벌하기를 청하는 소 이거를 네. 상소의 형식을 보여주고 싶었다. 여기서 사흉은 누굽니까? 이제 사흉이 이제 네 개의 어떤 악당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흉할 흉자인데 네. 이게 약한 단어도 또 있거든요. 그게. 네네. 이게 네 부류의 이제 악당인데 우리 피디님들 사흉 좀 띄워주세요. 네. 네, 좀 띄워주시고 이게 이제 중국 이제 요순 시대 뭐 태평성대라 그러잖아요. 요순 시대 이제 순임금 시절에 네. 천하를 어지럽히던 악당이 이제 네. 저거부터 좀 얘기할게요. 사흉은 네. 1. 검찰과 언론 그렇죠 그렇죠. 2. 극우 개신교 네. 3. 부동산을 지닌 토호 세력 네. 4. 백의를 입은 의사 네 그렇죠. 정말 요즘 현실에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네. 4대 악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부류의 악당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흉이라는 게 비롯된 게 순임금 시대에 네. 이제 내부리 악당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사흉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 거죠 사회적으로도. 네, 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사회에서도 저는 지금 이 사흉이 이거잖아요 지금. 네. 이건데 뭐 조선 시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조선 뭐 전기든 후기든 아무 때나 그 시기에도 그게 맞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톤을 저 지금 부사 윤모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백성을 현혹하고 상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떠던. 형법의 잣대를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것으로 믿었으나 윤모는 자리에 오르자마자 편법으로 재물을 긁어모은 상인 이모 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떠던. 조보와 기별지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방 씨와 홍 씨 일족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오히려 이들과 결탁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런 거 읽으면 저희는 통쾌하거든요. 아니, 아, 진짜 잘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네. 굉장히... 계속 좀 읽어주세요. 근자에는 홍 씨가 역술인을 데리고 윤모를 만나 무언가를 모의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 읽으면 소리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성우 목소리니까 네, 거의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보면서 제가 야 이걸 이렇게 요약을 하니까 되게 멋지구나. 지금 부의사 일단 단어부터 좀 낯설어요. 누가 봐도 윤모는 예. 윤석열이네요. 그럴까요? 모르는 걸 윤모로 하겠습니다. 예. 예. 뭐 맞겠죠 뭐. 네. 의금부사라고 하는 거는 검찰총장을 예.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윤모는 윤석열이고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예. 제가 뭐 뒤에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 이름을 이거를 뭐 밝히고 이런 거는 그게 뭐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청와대 건 저 곤란한 건 저한테 다 미루세요. 그게 아니라 청와대 청원 자체에서 네, 네. 이제 어떤 사람 이름을 이렇게 거명을 하면 네,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걸러내기도 한다 뭐 안 맞으면은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청원 자체가 형식에 맞지 않죠.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은 다 이제 뺐습니다. 원래는 네, 네. 상소문에는 이름 써야 돼요. 그리고 성 안 씁니다. 이름 쓰지. 아 이거 성 이름을 씁니다. 성을 안 쓰고 네네. 석결은 또는 뭐 조국 장관 전 장관님 같으면 국은 이런 식으로 성은 빼고 이름을 그냥 불러버립니다. 왜냐하면 왕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풀네임도 안 불러줍니다. 우리 같으면 대집은 역병이 세상에 흉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도 국민을 호도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에게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영린을 꾸미고 있으니 그러니까 길이 거죠?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상성으로 쓰는 건가요? 그런 거죠. 이런 거 보면서 상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오 멋짐 오. 멋짐 이러다가 공평하게 적용될 줄로 믿었으나 이런 걸 어, 그렇지 그렇지. 아유 너무 아유 그러니까 너무 띄워주셔. 이게 이렇게 읽다가 중간에 내려갔는데 오 진짜인데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가 나타났다. 이거 나중에 우리. 곽통수 선생님이랑 저랑 우리 박사님이 써준 거 이거 한번 사극 한번 할게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약간 좀 빠른 템포의 막 음악에다가 네. 격하게 읽어주시면은 격하게 이게 좀 일단 음악 하나 깔아줘 보세요. 네? 아니 우리 준비돼요. 사극에 아니, 어울리는 뭐 두둥둥둥 빠른 좀 템포 빠른 거. 안 돼. 로 아, 읽으면은 안 굉장히 안 맛이 나요. 이게. 그때 네, 한번 네. 준비되면 우리가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 진짜 만들어드릴게요. 뭐, 아 진짜 이따가 녹화하면서 음악 깔고 한번 해봅시다. 네. 이런 건 한 10번쯤 읽어보고 훈련해야지. 이게 띄어쓰기는 이게 장단음이 되게 어려워. 사흉을 네. 뭐 이렇게 사흉을 주발하기를 청하는 소 이렇게 네. 나가야 돼. 결국은 뭐 윤씨 윤석열이가 처음에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근자에는 홍씨의 역술을 데리고 윤모를 만나 무언가를 모조했다고. 이거는 홍씨는 홍석현이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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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단 상인 이모 씨가 등장 인물에 대해서 그 부회장님이시죠 삼성전자 이재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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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말 안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지흥부 의사 윤모 씨 윤석열 총장 참 지 네. 의금부사라는 게 예전에 직함으로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벼슬입니까? 의금부의 정이품의 벼슬인데요. 그것도 1품이 아니고 2품이 2품이죠. 약간 생각을 좀 했죠. 자기가 총장이긴 하지만 약간 누구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장관 미친데 장관급으로 예, 물론 이제 법무장관은 형도판서로 하기는 했지만 네. 어찌됐건 이제 2품 정도로 놔둔 거고요.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 네. 제 패친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옛날 이제 뭡니까 무협지 같은 거 흉내내가지고 무협지 세대 예, 패러디를 해가지고 이제 쓴 게 좀 돌았어요 이게 대표국에 또 그분이 이제 지휘경부사라고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 뭐 이 정도면 그래가지고 제가 차용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 극에서 형조판서 조모 씨가 조국 교수죠 네 조모 예. 형조판서 참 보면서 형조판서니까 법무부 잠깐 얘기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조국 선생님 생각을 하면은 종장관님 얘기 좀 얘기 좀 읽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조국 장관님 뭐 워낙 뭐 비슷한 얘기들이 지금 뭐 많이 돌아서 뭐 제가 구태여 말을 붙이는 게 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조국 선생님이라고 자꾸 그러네. 버릇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님이 어찌 됐건에 조금 비판받을 지점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국민의 정서를 읽지 못한 거 그리고 일정 부분에서 약간 그 자기 본인의 했던 어떤 그런 말과 어떤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던 부분 지점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조국 장관 전 장관님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살아가시면서 예, 반성을 하시고. 또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충분히 지금 조국 장관님이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조국 장관님 방송 보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잘못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만 그럼에도 네. 이제 불구하고 네. 어떤 그런 어떤 약간의 사람이면 누구나 좀 뭐 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미스가 났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사람을 그렇게까지 몰아세울 수가 있느냐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검찰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거를 없는 거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지금 없는 죄를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한 거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네. 계속 언론에 흘리고 그건 언론은 또 그걸 계속 받아쓰고 네. 그래서 뭐 얼마나 사람을 다 그렇게 털었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조국 선생님 조국 장관님에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 그 이상의 어떤 고초를 겪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뭐 가장 뭐 요 최근에는 뭐 조범동 재판 예, 예.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모펀드. 예, 사모펀드. 예. 거기에서 사모펀드 관련 범죄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뭐 조국과는 무관하다라고 지금 뭐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네. 이미 지금 이제 그럼 뭐 합니까? 이미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버렸고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뼈 아프고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데 상소문 글을 쓰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무고한 형조 판서를 도륙 내려 한 지인국에서 윤모 씨를 당직 파작 당장 파직하여 참하시고 윤모에게 기생한 무리를 색출하여 장을 치니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거 파일에서 글 좀 이거 좀 띄워주고 해요 좀 거기 내가 아까 그 파일 그 제 바탕면에 있다 그랬잖아. 네. 시청자분도 볼 수 있게 좀 파일을 되게 재밌는 게 그 뒤에 쓰면서 고개 파직하고 참아라 그것까지는 되는데 제가 꼼꼼하신 성격이 있는 또한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김모를 그 이금 금부도사를 보내 잡아들이시니 국문하시고 조보와 기별지를 멋대로 각색하여 민심을 어지럽힌 방씨와 홍씨 일족을 멸문하시고 이런 거 보면 통쾌하거든요. 사실 무협지 세대들 통쾌하게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저희는 이런 얘기 못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법적 처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이 박사님은요, 네. 조국 장관님과 진짜 절친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알고 우리 김지욱 박사님을 저에게 추천하신 분이 조국 장관입니다. 아, 그것까지는 아니 저한테 이런, 알았어요. 네. 네, 알고 계셨죠? 네. 저한테 이 김지욱 박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한테 추천해 주신 분이 조국 장관님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김지욱 박사님을 알게 됐고 네. 결국은 그 뭐죠? 사유 그 네 명의 악당을 처벌해 달라는 상소를 해서 형식을 갖추고 싶었고 그거죠. 예, 지금 이런 글들을 쓰고 결국은 지금 청원 몇 명이나 되셨어요? 지금 오늘까지 43,000.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아, 여러분들 우리 매니저님들은 저기 가갖고 적어도 저 말도 안 되는 심우칠조가 아닌 진짜 우리 제대로 된 상소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많이 좀 청원 20만 넘기면 청와대가 무슨 대답을 할까요? 심우칠조를 보면서 제가 기분이 되게 나빠서 사실은 이 뒤에 반론을 해서 나왔던 걸 보면서 말 안 한 게 심우칠조가 하루 만에 20만이 넘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쟤들은 그런 거,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말씀하셨던 조보와 기별지 같은 것들을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해가지고 청원을 올려서 그런 재주에 능한 자예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냥 사람 모아서 어떻게들 좀 해보는데 이제 4만 매천도 그나마 저희는 그게 떴을 때 바로 시사터파 생방에서 실장님이 올려주셨고 올라갔었어요. 그런 걸 보다 보면 하여간 글은 너무 좋은데 보면서 사람들이 어려워해서 이거 해설은 방송하고 나면 오늘 오후에 굉장히들 많이 전해 주실 거예요. 거고 금방 윤석열 총장 검찰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언론 부분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언론 같이 깐 거예요. 같이 깐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극우 개신교 부분은 어디 있나요? 일단 그 전에 서문표 역할부터 서문표? 예. 저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와갖고 위나라에 있던 서문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거가 뭔지 한번 보는 거죠. 이게 개신교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문표라는 사람이 중국 위나라 때의 이제 사람이고 업이라는 지역을 다스리게 된 태수가 이제 되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탐관오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이 보통 탐관오리 돈을 막 뜯고 그러잖아요. 백성들한테.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 돈을 뜯는 게 아니고. 무당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자기네 그 옆 주변을 흐르는 이제 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의 신 이제 하백이라고 우리 신 하백이 이제 있는데 그 하백한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예. 예. 그러면서 제사 지낸다는 명목으로 돈 뜯어가요. 그 돈만 뜯어가면 되는데 그 하백한테 해마다 한 명씩 시집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처녀를 뽑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제삿날 가마를 태워가지고 물에다 띄워보내서 가라앉혀서 죽여버립니다. 그걸.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니까 이제 그 업지역 사람들도 좀 떠나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계속 괴롭 뭐 언제 뭐 잘못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송문표가 업에 이제 그걸 한 건데 그거 이제 타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는 날에 이제 갑니다. 그 제사 지내는 날을 가서 이제 그 무당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오늘 그래 처녀를 바쳐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지금 사람이 없네. 준비를 우리 좀 더 해야겠어. 그러니까 니들은 그
핫빅이랑 잘 통한다며 물 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와. 그래가지고 한 명은 이제 먼저 물에 빠뜨려. 빠뜨리니까 빠뜨리고 죽은 거잖아요. 네. 그 죽은 사람이 올라올 수가 없잖아. 네. 한참 기다리니까 안 오잖아요. 네. 어, 왜 안 오지? 가서 좀 알아봐. 또 알아봐.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 계속 이제 무당들을 이제 죽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봐줬던 사람들까지 막 죽여요. 네. 그러니까 아주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음 예, 살려주십시오 한 거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지역에 어떤 그런 미신이 타파가 이제 된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사실은 지금 좀 그 무당들처럼 민심을 현혹하는 목사들이군요. 구구 개신교의 개신교 목사님들 님도 아니죠. 네. 그래서 저도 비유를 목사님. 한 거죠.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이제 정말 맹위를 떨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어야죠. 예배 안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 온라인 뭐, 예배를 하든가. 예. 근데도 뭐 그걸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둥. 하여튼 그런 게 미신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어찌됐건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되든, 뭐 정부가 되든 아니면 누가 되든 성문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역할을 좀 해줘라.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야, 그다음에 그 지금 의사들. 그 의사들이 오늘 이제 그거를 했죠. 네, 의사들을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 그 오늘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죠. 전공협의회가 여전히 아닌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용이 제가 그 전까지 어제까지 쓴 적용되는 사용은 그 의사협회 회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딱 그런 분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소위 말하는 그 전공의 협회인가요? 그분들이 어찌 보면은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이분 또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로부터 의술을 인술이라 일컫은 것은 이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의 발로이고 의술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방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래서 위로는 상으로부터 아래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의원을 선생이라 칭하여 높여주고 이들이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쌓더라도 용인하고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림병이 온 나라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백성의 생명을 돌봐야 할 혜민서의 일부 의원들과 의생들은 더 많은 부와 권위를 요구하며 백성의 목숨을 볼모로 삼아 진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해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반발하고 정책 추진의 일방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겸손히 쓰였어요. 이들의 의견에도 들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정이 한 발 양보를 했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안중에는 자신의 이익만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을 저버린 혜민서의 의생들을 엄히 문초하여 기강을 바로 세우심이 가한 줄로 아래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오늘 날짜로 뭐 표면적으로는 합의가 이제 됐잖아요. 됐지만 여전히 이제 문제가 남아 있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시사평론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일반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진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급하니까 미봉책으로 원점에서 다시 하자는 거지만 사실 전쟁의 불씨는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거고 사실은 지금 뭐 제가 좀 보니까 사실 뭐 정부에서 좀 더 강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항복을 하냐, 그렇죠.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데 접니다. 제 생각 좀 달라요. 제 생각은 좀 다르고 왜냐면은 그 의사협회 사람들이 어찌됐건에 그 뭔가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요구를 했던 게 아예 폐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명문화하는 거고. 근데 네네. 그런 말도 지금 하나도 없이 그냥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자는 거고. 네네. 그리고 전공의들 지금 고발된 뭐 전공의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구제를 한다 그런 것도 이번에 합의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전공의들이 그렇게 나서서 덤벼분들 정부에서는 그 고소를 뭐 고발을 취하할 이유도 없는 거고. 세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나 여전히 불씨는 남아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좀 진통이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한문학자잖아요. 김재욱 박사님. 그렇죠. 네. 저는 이런 거 되게 솔직히 제 관심이요. 막 이런 고전 얘기 듣고요. 네. 한시
거기에 이름 막 다른 얘기. 네. 혹시 네.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아니 저는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재밌더라고. 막 이게 들어보면 야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네. 막 혹시 그 시간이 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나오셔갖고 이런 옛날에 그 많이 연관돼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역사적인 오늘,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역사적인 거나 그 순간순간 그 이 한문학과 교수님이세요? 네. 아, 교수님은 아니고요. 한문학을 전공하셨는데 네, 한문학 전공했습니다. 그럼 한자 엄청 많이 알 계시겠네요. 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 근데 대부분 그래도 그냥 많이 아실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이 아시죠. 저 제 이름 빼고는 몰라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제 이름 빼고는 거의 한문을 예. 거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 아, 싫어하셔도 돼요. 뭐 한문 별로 뭐 할 사람은 하면 되는 거죠. 뭐. 한문과 고전이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네. 막 한문 얘기가 잘 아시는 분들은 막 옛날 막 고전 얘기도 해주고 막 하는데 네. 그 연관되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했는데 질문은요. 한문과 고전이 네. 네. 우리가 한문 얘기하다 보면 옛날 막 고전 얘기도 같이 나오고 사자성어 아, 나오고 막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그럼요. 거고. 예. 그러면 한문학이 어떤 건지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한문학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저를 소개할 때 좀 그 뭐야 유튜브 같은 거 봐도 한학자 뭐 라고 하기도 하고 한문학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한학자하고 한문학자가 좀 다른 거고요. 네. 한학자는 그야말로 이제 갓 쓰고 이제 유교 경전 이제 읽으시는 배꼽 굉장히 젊고 밑에가 안 보였었는데 반바지 입으셨거든요. 네. 아, 왜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수염 좀 기르고 네. 머리 희끗희끗한 어르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한문에 대해서 보통 한문이라고 하면 유가 경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런 줄로 아시는 거죠. 이미지가 그렇게 이제 굳어진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학자는 이제 그런 분들이고 한문학과에서는 그냥 한문으로 된 모든 글을 다 이제 읽는 거고요. 문학 작품 같은 것도 읽고. 그러니까 그 문학 작품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좀. 네? 아니 뭐 소개는 해드릴 수 있죠. 뭐 제 책을 좀 사보시면 될 것 같고. 나 학교 다닐 때는 이 한문 과목이 너무 싫었어요. 네. 네? 진짜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이 한자 뭐 사자성어나 그 뒤에의 유래 재미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좀 바라는 게 그래 뭐 여러분들께서 뭐 적으시든 많으시든 제 글을 이렇게 좋아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보면 이제 서경이 어쩌고 막 쭉 나오잖아요. 네. 되게 우리타분한 글들 굉장히 많지만 한문 이제 재미있는 글들도 많고. 읽으면 사실은 뭐 옛날 어떤 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그걸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에 그런 어떤 마음이나 정신 같은 거는 좀 옆면이 이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사실 미국 문화권에서는 뭔가 좀 하다 보면 원전을 찾아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라틴어를 배우고 싶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게 돼요. 예. 근데 아시아 문화권에서 우리도 우리 역사를 연구하고 한참 하다 보면 한문을 알게 되고 그 시대에 영향을 미쳤던 예. 뭐 한 문학 지금 관련돼서 네. 왜 영어 영문학 갈 때 영어 따로 있고 영어 네. 문학이 따로 있는 그렇죠. 것처럼 네. 맞습니다. 지금 한자도 그런 쪽으로 하셔서 네. 한 문학 관련돼서도 저희가 궁금한 게 많은데 이게 사실은 진짜 옛날 얘기 같으면서도 배울 네. 게 참 많거든요. 분명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많은 이미지가 많이 고착화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고리타분하다 뭐 또 상소문도 얼마나 또 고리타분합니까 이게 사실은. 아 저는 뭐, 간만에 상소문이라고 뭐, 아니 저는 아주 사실 이게 무슨 실용문도 아니고 예. 뭐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이제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러한 글들도 이제 뭐 지금 이 시대에 그 제가 진짜 뭐 문재인 대통령을 왕으로 보고 막 제가 뭐 신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형식만 이제 빌린 거고. 그리고 형식을 빌려서 쓰다 보니까 또 이러저러한 옛날 고전에 이런 글들도 나오는 거고 또 그 읽어주신 분들이 또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조금 넘어가지고 좀 그 내용 자체에도 조금 관심 가져주셨으면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좀 읽어서 녹음을 해보고 싶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실수하고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자가 고저도 있고 장음 단음이 있고 장단음이 있죠. 이걸 네. 잘 못하게 되면은 네. 운율이 깨지고 누가 볼 때 야 저거 흉내만 냈네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아유. 근데 오늘은 쓰신 분을 만났으니까 첨삭지들 좀 받아서 어떻게 읽는지 보고 우리 하나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야 되겠네. 진짜. 그 혹시 두 분 작년에 사자성어 올해 작년에 가장 유명했던 사자성어 뭔지 아세요? 뭔데?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몰라 나올 것 같아. 네.
조국수. 뭔가 받아칠 건 알았는데 뭔지 답을 못. 촛불 뭐만 생각했대. 이거 한자 아닌데. 작년에 전 국민을 서초로 이끌었던 가장 이맘때 가장 최고의 사자성어는 조국수였습니다. 다들 또 난리 났어 댓글에. 아주 뭐 아니요 어떻게 그 한학자님이 아니 한문학자님이 조국수를 보여주시고. 아, 뭐 너무 옆에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더 뭐 등잔빛이 어두운가 어두워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디 지금, 가시면? 지금 고려대에서 교양학문 과목을 지금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네. 온라인으로 열심히 강의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뭐 모 단체에서 시민대학 뭐 이런 데서 한시 강의하고 있어요. 강의할 수 있는 것도 다 있거든요. 그러면 네. 좀 한시 뭐 중요한 거 있으면 좀 강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유 제가 뭐 어떤 능력이 되고 뭐 저희가 이쪽에서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겪다 진짜, 보면 일을 겪다 보면 어느 분야에서 필요한 사람들 하나씩 둘씩 나타나요. 요즘 네. 보다 보면은 부동산 전문가도 나오고 최병근 네. 교수님 나오신 경우도 경제학자인데 끌려 나온 거잖아요. 네. 한 분야에서 네. 나와주시면 되는데 이제 한문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선생님이 계속 김정 박사님이 붙들려 나오실 거라고 저는 예상하니까 이미 준비하신다는 차원에서 뭐가 될건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이고 참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문학자분들이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풍자를 잘하세요. 맞죠. 그리고 풍류가 있으시고. 어쨌든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겸손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서. 자꾸 아이고. 익숙해지시면요. 방송 뭐 아직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익숙해지다 보면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되게 고마운 존재가 돼요. 저런. 댓글 하나 김재욱 교수님 운명입니다. 김뭐 김대욱 박사님 운명입니다. 뭐 이런 거 부끄러워. 아 지금 이게 나오고 뭐가 나오는 게 그건가요? 지금 우리 방송 보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부끄러움이 많으신 듯 한문학 고정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젊으셔서 놀랬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이도 많은데. 안 많으세요? 여기 평균 시청자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아, 그러세요? 지금 민준수 형이 이게 굉장히 나이들이 많이 싸 보니까. 제가 57인데 나이만. 아, 그러세요? 예, 방송 중에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안 봤는데. 아, 그러니까 방송 중에 얘기하면 아직 60대 안 되는데 뭘 많다고 하냐고 굉장히 야단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김재욱 박사님이 참 내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지. 자꾸 저 안에 있는 지식이나 그런 재밌는 얘기를 끄집어내면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제 얘기에 도울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아니, 도울 쓴 정도는 뭐, 제가 꿈도 못 꾸고. 예전에 팟캐스트 같은 건 몇 번 했었어요. 팟캐스트 중국 고전, 한국 고전 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접었어요. 저는 어려운 거 쉽게 옆에서 그냥 네. 저는 시청자의 질문들을 하니까 이게 준비하는데 굉장히 저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힘들어요. 생각보다... 아, 과거에 했던 거 한번 강의 자료 갖고 한번 더 하시면 되죠. 저희가 네.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네. 실시간으로 한 만 명씩 보니까 아 그렇게 많이 네.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이 만 명한테 강의한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거거든요. 한시나 뭐 논어, 맹자 이런 거 연구하셨으면은 그 수많은 것 가운데 요즘 시대에 맞는 사실 요즘 놓고 보면은 시대적으로 그 선군이 뭔가를 좀 하고 싶겠는데 옆에서 보면은 이 진짜 사흉이라고 하셨지만 따져보면 사흉이 아니라 더 많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많죠. 되는 사실은. 집단들을 네. 이분들이 좀 끌어내리려고 나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러고 네. 떠들고 있는데 저희가 또 해가면 이게 배울 것도 있고 네. 무엇보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누굴 참할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또 그럴 수 안 되고 또 그렇죠. 생각 같아서는 여러 번 쳐라 이런 네.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냥 그런 어떤 뭐 바람을 담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렇게 하라 뭐 그러라기보다는 어찌됐건 지금 굉장히 저부터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 이제 뭐 대통령이든 정부든 어떤 면에서 좀 강할 때는 좀 강하게. 뭐 합의할 건 하더라도 밀어붙일 거는 또 밀어붙이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지금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다시 네. 심으칠 줄 알아만 좀 비춰줘.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농담으로 이거 부동산 업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굉장히 촉이 빠른 사람이에요. 심으칠 줄 알아만 띄워줘 보세요.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 7조라는 게 여러분들 보아요. 첫 번째 글 좀 앞에 띄워줘 보세요. 세금을 감하지 없어서 세 번째 장에 있어요. 세 번째 네. 장에 세 번째 장 중간에 7조라고 돼 있잖아. 7조 찾았어요? 아까 내가 네, 띄워봐. 내 얼굴 옆에 띄워. 네, 여기 있죠. 작게 띄우, 내 얼굴 옆에 띄우라고. 27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제가 이게 농담같이 이게 업자가 쓴, 부동산 업자가 쓴 글이다라고 했는데, 요때 부동산으로 문재인 정부를 엄청 깔 때예요. 깔 때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띄워달라니까. 네, 지금 자르고 있을 거예요. 뭔가 자르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세금을 감하시 없어서. 이거는 1년 이내에 뭐 팔고 그러면 엄청난 양도세를 물린다. 어?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세금, 느닷없이 첫 번째, 세금을 감하시 없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셔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이거는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현실을 직시해서 어? 무조건 부동산 따라잡으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라는 뜻같이 보이고요. 다주택자 미워도 이성을 중시해라. 그런 거예요. 다주택자 미워하지 말고 예. 어? 사유재산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뭐 일본. 결국 부동산 때려잡으려다가 어? 지금 사람들 그 떠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포함되고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그렇죠. 네. 일본과 괜히 감정 싸움해 갖고 예, 그 내용이 나와요. 일본에게 네. 어? 괜히 우리가 지는 꼴 하지 말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보면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저는... 다주택이라는 강남에 살고 싶고 네. 다주택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다음에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헌법에는 사유재산을 어? 보장한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몰라 몰아가면서 네, 그렇죠.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네, 제일 기분 나빴어요, 사실 이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역적 김영미를 파지가 이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죠. 근데 역적이면 뜬금없이 역적 왜 역적이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동산 문제로 까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 그걸 상소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네. 여기를 하면 부동산 문제로 까면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서 이걸 실제로도 지금 굉장히 이쪽 지지층 또 굉장히 좀 약간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이 정부에서 좀 아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상소문이 아니라 업자가 부동산 거래 활발하게 해야 되고 결국 얘네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LTV DTI 규제 풀어주고 뭐 이런 갭 투자 인정하고 네. 지금 무조건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라. 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갔고 결국은 이거예요. 스스로 일신하시옵소서. 이게 저는 스스로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해라. 시장에 맡겨라. 이런 얘기 같아서 저는 이건 업자가 쓴 글인데 이거를 네. 띄우는 자체가 부동산 정책 옹호해 주는 거죠. 하여튼 그냥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인기를 뭐 저기 뭐 조중동에서 띄워줬던 뭐 인기를 지금 얻었지 않습니까? 인기를 네. 얻고 그리고 실제로 뭐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청원을 하고 계신 거 그 지점은 저는 좀 어찌됐건 문제가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어찌됐건 지금 불만이 되게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제가 뭐 어떤 대안까지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어찌됐건에 이분이 보수 쪽이든 아니면 이쪽 지지층에서도 약간 뭐 뭔가 갈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네. 최소한의 어떤 메시지라도 뭐 청와대든 정부에서든 확실하게 내줘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징후는 아니거든요, 이게 절대로. 그렇죠. 김죽 박사님 네.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한시나 뭐 이런 것들 고려 후기 전공했습니다. 고려 후기 뭐 전공들을 예. 하셨는데 예. 지금 시대랑 좀 비슷하게 연상되는 어떤 예전 역사와 흐름과 그런 게 좀 오버랩되는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불교 신자긴 한데 예, 예, 예.
그런 이제 어떤 그 고려 시대 고려 후기에는 이제 불교가 기득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굉장히 뭐 토지도 막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노비도 막 자기네들이 막 차지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부패를 하게 되는데 자정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제 부패를 합니다. 결국은 네. 그리고 조선 시대가 조선이 이제 개국이 되면서 이제 뭐 억불숙유 소위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힘을 이제 잃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뭐 섣부르 지나칠 수 있는데 지금 개신교가 하는 어떤 대형 교회들 그 이름 있는 막 목사들이 그 당시에 고려 시대에 어찌됐건에 기득권을 잡고 행세했던 불교 교단하고 매우 많이 닮아 있지 않느냐. 어차피 세금 안 내는 것도 똑같잖아요. 옛날부터 계속 면세해 주니까. 계속 풀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있어요. 분명히 아, 우리 불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또는 네. 기독교 이렇게 안 되면 지금 똑같잖아요. 네. 우리 기독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뭐 그런 뭐 좋은 분들이 있는데 그걸로도 어쨌든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지금 봤을 때 아직 거기까지 한국 기독교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매우 뭐 약간 몰락의 길 가고 있다. 네, 맞아요. 지금 그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류 기독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네 곳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난리치고 사실 젊고 좀 진보적이고 시대 흐름을 같이 하는 젊은 기독교 단체들 같은 경우는 네.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털어놓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땐 고려 말기 예. 라고 하니까 와사다는 저희야 뭐 사극을 통해서 본 게 고작이긴 합니다만. 아 저도 비슷해요. 근데 여기 쓰셨던 거 이거 보면서 네. 저는 좀 어려웠던 말이 이런 거였었어요. 그 예. 신이 보기에 지금의 시기야말로 상께서 큰 용맹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예. 나라를 어지럽혀 백성의 삶을 위협하는 저들 사흉을 주벌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대통령께 일단 네. 이 사흉을 어떻게든 주벌해서 처벌해서 네. 참하던 네. 유배를 보내던 네. 뭘 하자고 하셨는데 이거 네. 쓰시면서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뜻이 그런 의미를 담은 그렇죠. 거죠. 근데 진짜 어떻게 죽이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강하게 나가. 그래서도 안 되고. 그건 전두환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실망스러울 때 곽동선님이 이게 어려웠어요? 아니 바로 이해가 가던데. 아니 사람이지. 아니 대통령이 좀 세게 나가라. 아니 그러니까 이 역적들을 네. 바로 참아야 달라. 주번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상황은 보게 되면 네. 측은지심의 발로인 인을 실어야 될 네. 의사들이 그렇죠. 오늘 어떤 식으로든 정부를 무릎 꿇리듯이 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봐줘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 흐름이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 전공의들 문제가 될 텐데 저는 이대로 계속 그런 식으로 뭐야. 파업 강행하겠다고 하고 진료거부 강행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고립이 될 거고 어쨌든 지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뭐 홍보하고 무슨 뭐 자료 같은 거 배포하고 왜 자기네 알아달라고 하겠어요. 하여튼 여론을 자기네들 쪽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걸 텐데 지금 명분이 없는 거죠. 라이브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밤에. 해봤자 근데 해봤자 일반 이미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은 이미 저는 이쪽에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 흐름이 진짜 더 확실해진 거죠. 그리고 타격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타격을 해야 될 그게 대신 오히려 더 명확해진 거죠. 전공의들은 저렇게 계속 하면 아무도 그 사람 같은 의사 선생님들도 지켜주지 않을 거고요. 정부에서 강하게 나가면 국민들은 한 면에서는 지금도 되게 열이 받아 있거든요.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들이 동의 안 해줘요. 하지 않는 파업이요. 예, 이거 정말 열이 받아 있거든요. 하면 그 사람들이 주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국가가 저는 오히려 쟤네들이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네. 일자리로 복귀한다 네. 이런 성명서가 나오게끔 정부가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마치 물론 출구 전략을 줄 수 있겠죠. 거기서 네. 한 발짝 더 나가서 제가 만약에 네. 지금 전공의들 입장이고 지금 만약에 싸움을 주도한다고 한다면 전 져줄 거예요 저 같으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안 들어주네. 근데 지금 코로나가 니들 왜 하필 코로나 때 우리한테 갑자기 막 때리는 거야. 역으로 이렇게 맞은 다음에
그래 우리는 싸울 거야.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후퇴한다고. 니들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렇게 나갔으면 흔들립니다. 사람 마음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걔네들 진짜 명분 있는 싸움이네. 네, 그럼 명분도 챙기면서 어차피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은 사실 여기까지 뭐 올 필요도 없었던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시간만 보내면서 이번에 특히 의사 선생님들의 바닥을 다 보여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게요. 뭐 수능 뭐 1등급 받은 사람한테 뭐 할 거냐. 전교 1등도 치지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네. 근데 그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하고 우리가 예, 나오는 거하고 우리가 그냥 뭐 그렇지 하고 인정하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보같이 입 밖에 냈어요, 그걸. 지나가고. 예, 그것도 자기 입으로 고친 게 또 그걸 고쳤다고 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뭘 나중에 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그러는 거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은 그야말로 진짜 대학교 그러니까 고3? 고3 수험생들의 어떤 그런 그 머리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구나. 그냥 수능에 집중하던 애들이 그 사고방식으로 사회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연하게 나 1등 했는데 왜 안 알아주니? 근데 국가를 누가 봐주겠어요? 거기서 이미 실패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자존심, 꼴에 자존심은 있으니까 남한테 뭐 물어보고 이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말하면 야 이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여론조사 나가면은 해주겠지. 안 해주잖아요. 엘리트층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니까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싸움에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결국 국민들 마음을 완전히 떠나게 만들었죠. 싸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정부 저는 오히려 정부가 이겼다고 봐요 이건. 절대로 전공의들 고립됩니다 이제. 고립 시켜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소문을 집단 이기주의예요. 맞아요. 그걸 저 말도 안 되는 거를 다른 거 뭐 그야말로 돈 많이 벌고 고생하는 만큼에 공부한 만큼 좋아 공부한 만큼에 자기네들 뭐 좋아요. 저희들은 뭐 저희 목숨을 맡겨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지점을 못 참는 거죠 국민들은. 화가 나고. 은근 재밌으세요. 뭐가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빠져드는 게 있어요. 아, 빠지지 마십시오. 아니 은근 재밌어서. 아 미치겠다. 또 다음 주 혹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시간 내셔갖고 오늘은 고전 중에 무슨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면 좀 은근 빠져드네요. 뭐 알겠습니다. 뭐 오늘 못하신 얘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선생님, 그 이거 시작으로 흉내내는 또 다른 거는 영남 뭐 영남 만인소. 그거는 우리 아마 이쪽을 편드는 걸 거예요. 네. 27조가 나오니까. 그 영남 만인소도 보셨을 텐데. 안 봤어요. 아니, 지금 뭐 고종 시절에 나왔다 개하는데 상소문 올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뭐 반대파에서 나중에 뭐 피해를 입거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까? 어땠어요? 그게 다 이제 그 상소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상대방 다 죽이는 빌미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은 상소문을 쓸 땐 자기가 이걸로 잘못될 수 있다는 각오라고 일단 목숨 거예요. 걸고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요. 지금 이걸 쓰심으로써 아, 예. 지금 시대에 선생님도 스스로 자원등판하신 거예요. 아.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계속 모르려고요. 아니 선생님 이미 나오셨어요 바깥으로 저 여기가요. 예. 지금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듣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프로를 기획하실 때가 됐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그 좋은 분들 오시면 꼭 같이 좀 하고 싶고 저도 좀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옛날에 고려와 조선 후기에 한시나 논어 맹자 이런 것들 참 이런 좋은 게 있었구나. 맨날 이렇게 정치 얘기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고전 얘기도 하다가 정치랑 연결되면 그런 것들이 신기하거든요.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사실은 옛날 보리타분한 유교 경서도 사실은 바탕에 정치를 깔고 있는 거니까 철학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써먹을 수는 없지만 써먹어서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야, 한 시간 그냥 후딱 갔는데 시간 저렇게 됐네 많이. 다음 주에 꼭 우리 조국 교수님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우리 김재욱 박사님 같은 분들을 바로 그 글을 리트하시고 네. 좋은 글을 소개시켜 주셨네요. 어쨌든 아이 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뭐 못하신 얘기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김재욱 박사님 모시고요. 네. 우리가 이 시무 7조의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사흉을 주발하기를 청하는 소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던 한문학자 우리 김재욱 박사님에게 좋은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8시 10분 방송 끊지 않고요. 뭐 광고 영상이나 뭐 틀어드릴 거 있으면 잠깐 틀어드리고 8시 10분부터는 오아시스 바로 이어서 갈게요. 오아시스 장영진 기자, 김태현 기자, 그 다음에 우리 신윤준 변호사님 와서 대기하고 계시니까 오아시스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들 채팅창 보면서 인사드릴게. 5분만 잠깐 쉬고 계세요. 김재욱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김재욱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